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네, 도심 한가운데 짓담한 아파트가 10년이 넘게 방치된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이고 안전한 삶을 위협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상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파주 금천동의 도심 한가운데에는 짓담한 주택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다. 5,600제곱미터 115가구를 짓는 현장은 공사비 체납으로 2013년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꼭 10년째 똑같은 모습입니다. 도심 노른자유 땅에 자리 잡고 있지만 오랜 시간 방치되면서 흉물이 됐고 인근 주민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둡고 진짜 뭔가 어색해서 다니는 게 진짜 조심스럽고 무서워요. 그걸 얼른 해소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도심 슬럼화, 주민 안전 위협 등의 온갖 지역 사회 문제의 주범이지만 사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뿔뿔이 흩어진 주택 조합원들은 고통스럽게 시간만 보낼 뿐입니다. 가정 파괴되고 몸져 눕고 화병으로 죽고 모두가 아주 너무 불행한 일들만 있죠. 이제. 최근 지역 주민 2천여 명이 이 문제를 공론화 의제로 선정해달라는 제안서를 파주시에 제출했습니다. 파주시가 이 건물을 사들여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해달라는 겁니다. 공영주차장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된 협신주택이 개발하는 데는 더 유리하고 좋은 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기 방치 건물도 제거하고 지역 숙원 사업인 공영주차장 문제도 해결할 방안이라 주장합니다. 마침 파주시는 작년 12월 공론화 추진 조례를 제정해 이런 문제를 풀어낼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파주시에는 금촌협신주택과 함께 버풍리에도 2009년 이후 흉물이 된 대규모 장기 방치 건물이 있습니다. 주민의 제안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SBS 서상규입니다.